오늘 바로 이어서 1위의 난장으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68년 부천에 모시는 연등회 EDM 난장 먼저 관성현 보살님의 아름다운 음성 공연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So now let's move on to the EDM stage with 관성현.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주를 밝혀 까만 밤을 한 순간에 환한 빛이 되죠. 우리 이제 두 손을 함께 기도를 해봐요. 우리 아리찬 곳을 환하게 비추고 있죠. 신나게 나실 준비 되셨나요? 한 번 더 신나게
즐겁게 노실 준비 되셨나요? 연둥이의 밤을 즐겁게 즐길 준비가 되셨나요? 좋습니다. 다 같이 손머리로 박수! 이루신 부처님의 가피지 속에서 올라서 아름다운 하나의 집 생명사의 사과 세계의 주인을 무제하여 주시고 전만유의 자 같은 일을 보여주신 우리 무천님 오신 부처님의 가피지 속에 서피 올라선 아름다운 하나의 집 멋진 EDM 무대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네, 저희는 이제 마지막 무대를 잠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저희 의무가 오늘 뭐라고 했죠? 안전하게 네, 여러분 뒤쪽에 지금 계신 분들 공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십니까? 괜찮으십니까? 네, 뒤쪽으로 조금만 이동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조심히 이동해 주시고요. 절대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유의를 좀 해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무대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끝이 좋아야 다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 무대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모든 분들께서 즐겁게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옆 사람을 좀 배려해서 함께 즐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마지막 무대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카메라 옆쪽에 계신 분들 역시 카메라 옆에 계시면 좀 위험하실 수 있으니까요. 천천히 앞쪽으로 좀 이동하셔서 카메라 옆에서 좀 나와주시고요.
네, 그리고 네, 지금 서 계신 자리에서 그렇게 이동하지 마시고 네, 그 자리에서 그대로 즐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웃하우스의 커버를 이용하지 않도록 또 유의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지금 저희가 마지막 무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무대 함께 하시면서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그러나 오늘이 다시 새로운 시작이 될 수가 있겠죠. 저희는 내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이 만남을 멋지게 마무리해보도록 하죠.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그럼 저희는 마지막 무대 뉴진스님과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So now, 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뉴진스님. 지금부터 다같이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올라서 구토, 물가가 올라가서 구토, 내 주식만 떨어져서 구토, 월요일이 빨리 와서 구토, 지지방이 안 빠져서 구토, 카톡을 안 읽어서 구토, 친구가 잘 나가서 구토, 미래가 안 보여서 구토. 이또와 지나가리 하고 싶었습니다. 자, 다들 아시겠죠? 준비하세요. 핸드폰 놓고 즐기세요.
몇 살? 젤로는 몇 살? 모살 친구 몇 살? 모살 진짜 몇 살? 나같이 착한 생각 하면서 자, 손 올리고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고!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새로 올리고 나아갈지 새롭게 나아가자 유진 신입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시 몰랐습니다. 여러분 술집이 됐나요? 다 같이 소리 질러!
내려놓고 이야! 시작했습니다. 유진
처음 태어났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습니다. 이젠 저 혼자 감당이 안 돼요. 그만해야 될까요? 여러분 함께 해줄 수 있나요? 함께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럼 다같이 좋은 일 일어나요. 준비하시고 에너지 모으시고 하늘 높이 감사드리겠습니다. 불교를 이렇게 재미있게 만들어주신 우리 총무원장 진우수님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헌명을 내려주신 우리 오우심수님 감사드립니다. 불교를 쉽게 열어주신 우리 큰 스님들 모든 스님들에게 감사드리고 우리 불자 여러분들, 신도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연두기는 불교만의 축제가 아닙니다. 1200년 전부터 내려온 대한민국의 전통 축제입니다. 이제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세계적으로 가려면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도와줄 수 있죠? 다같이 소리 질러! 간단하게 말할게요. 외국인들 많으니까 영어도 하겠습니다. 불교는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Buddhism is not about believing in Buddha. 불교는 부처님처럼 스스로 깨닫는 겁니다. It's about enlightening yourself like Buddha.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깨닫는다면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Can become a Buddha.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다같이 소리 질러 더 얘기할게요. 불교는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습니다. 맞아! Buddhism is does not stop anyone from coming. It's an open-minded religion that does not catch those who go. 그러니 여러분이 마음 가는 대로 행하십시오. 욕심을 버려라. Give up your dream. 마음을 비워라. Empty your mind. 그리고 즐겨라. And enjoy. 가자!
네, 여러분 사랑 너무나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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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DJ는 앵콜이 없는데. 아, 제가 싸이가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는요, 대한민국 사랑이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2002년도 이곳에서 모두가 하나 됐던 그 한국을 마지막으로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 우리 하나했던 그 날을 기억하면서 사랑해주시고 우리 불교도 사랑해주시고 지금까지 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즐거우셨습니까? 네, 저희도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이 밤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불교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연등회, 연등놀이 모든 순서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안전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주신 서울시, 서울경찰청, 종로구청 그리고 종로경찰서 관계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더 좋은 소식으로 다시 뵙도록 하죠. 지금까지 아나운서 장선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아울러 현장에 계신 분들 지금 안전하게 이동하시고